세차하니까 비 오죠? 에휴, 이게 뭐냐 이게. 안녕하세요, 압구정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분아 내가 왜 이렇게 활기차 있냐. 여러분들 지금 예 보십시오. 예, 지금 담배꽁초로 인한 오염과 담배빵이 난무한 롤스로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신이 났느냐, 신이 난 게 아니라 약간 반쯤 정신이 나간 거겠죠. 롤스로이스가 담배 테러를 진짜 무진장 당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꽁초를 가져간 뒤에 롤스로이스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러분들 어디로 왔냐면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차는 뭐다? 자동세차다. 예. 이게 요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기름을 7만원인가 넣으면요 공짜로 자동세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갖고 가슴은 뒤지게 아프지만 우리 롤스로이스를 이 상태로 내가 끌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자동세차를 진행해서 롤스로이스를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제가 롤스로이스라는 이 슈퍼카급 차량, 최고급 세단을 자동세차기에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과 요즘의 자동세차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것은 신난 것이 아니오.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7만원 넣으면 공짜요, 공짜. 지금 기름값이 2200원인가 그럴까? 근데 나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 항상 고급유를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휘발유 가격하고 고급유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유구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일단은 제가 공짜로 자동세차를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 다행입니다, 다행. 기름부터 넣고 진행할게요. 진행시켜. 휘발유 경유 7만원 이상 주유시 무료 세차권이 발생됩니다. 오케이, 좋아. 보통 휘발유, 신용카드 7만원을 7만원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소화시키면 다 똥으로 나옵니다. 고급 휘발유나 일반 휘발유나 도끼는 개끼리입니다. 아, 기름 넣는 동안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내가 넣어줄게. 계산했어? 얼마? 얼마 넣어? 7만원. 8만원이나? 7만원. 7만원 취소해. 내가 넣어줄게. 아, 기름값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로. 쭉쭉 들어가는구만, 돼지 새끼 이거 아주. 야, 대갈빵에 담배빵 맞고 이거, 이게 배가 지금 배때지 이게 들어가냐?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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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출력 중입니다. 투입하신 신용카드를 뽑아주세요. 오케이. 고객님의 신용카드를 빼주세요. 오케이, 세차권. 아이고, 핸드폰으로 영상 찍느라고 카메라 영상 못 찍었네. 핸드폰 영상 보시죠. 세차는 자동 세차지. 예전에는 우리 한 10년, 15년 전에는 막 플라스틱 솔로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약간 프리미엄 세차는 이 솔이 벌레로 돼 있어가지고 흠집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옆에 박아가지고 작살나지 않는 이상 흠집 날 일이 절대 없고. 그래서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때 이렇게 롤스로이스고 뭐고 그냥 자동세차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흠집이 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난다. 나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약간 롯데월드의 신바트의 모험 들어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